어떠세요? 이상하세요? 제 입맛에는 괜찮던데. 오징어도 넣는데 오징어 좋아하세요? 어? 아, 뭐예요? 어. 저기. 너도 이거 와서 맛 좀 봐라. 예? 이리 와요. 이거 제가 했어요. 아, 정말요? 여기요. 예. 아버지 어때요? 맛있어요? 네가 먹어봐. 예. 어. 왜요? 야. 왜요? 이거 좀 더 있냐? 네? 은자 씨가 정말 맛있어요. 정말요? 이거 좀 더 있는 거죠? 어, 그럼요. 이 밤에 이게 무슨 냄새야? 응? 엄마, 엄마도 전 좀 드세요.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속이 좀 출출해서. 엄마도 앉으세요. 여보. 응? 그지. 당신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뭐가? 밤에 왜 그걸 드시냐고요? 아, 출출했다니까 그러네. 아니, 그렇다고 그걸 들어요? 더구나 그 아이가 한 거를. 맛은 괜찮더구만 뭐. 예? 아, 이 밤에 잔을 아주머니를 깨워서 뭘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그러면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든가. 당신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? 뭐예요?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나 그만 잘게. 아유, 정말. 아유. 아버지가 조금 달라지신 것 같지 않아요? 정재 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? 그럼요. 정말 그런 거 맞는 거예요? 더 달라고까지 그러셨잖아요. 정재 씨도 맛있었어요? 그렇다니까요. 좋다. 은자 씨가 진심으로 대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. 아버지도 이제 은자 씨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게 되신 것 같아요. 그렇게 좋아요? 아, 그럼요. 정재 씨도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면 기분 좋았죠. 그런 건 똑같죠, 뭐. 은자 씨. 네. 아직은 당분간 힘이 들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우리 잘 참아 나가는 거죠? 그럼요. 난 참 현명하고 바른 아내를 얻은 것 같아요. 고마워요. 그렇게 생각해줘서. 딸년 키워봤자 그냥 아무 소용도 없어. 왜 또 금자랑 아무 말 없이 그냥 자는 것 같구만. 은자 말이야. 이놈의 기집애 그냥 전화 한 통도 없잖아.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당신이 전화를 먼저 하면 될 거 아니야. 아, 누가 걱정이 된대? 지멋대는 기집애를 내가 왜 걱정을 해? 어, 전화 오네. 여보세요? 어머냐, 은자냐? 아유. 아직 안 잤어? 내가 너무 늦게 전화했지. 늦기는 뭘. 그래, 괜찮아? 그냥 시집으로 들어간 거야? 야, 많이 힘들지? 밥은 챙겨 먹었니? 아우, 하나씩 물어봐. 뭐 물어보는지 하나도 모르겠다. 난 괜찮고 시댁에 아예 들어왔고 하나도 안 힘들고 밥도 챙겨 먹었어요. 아주 재밌어 죽겠어, 엄마. 뭐가 그렇게 재밌어, 있냐나, 아이고. 아니, 그렇게 그냥 부모 속 뒤집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를 해도 좋아? 아, 미안해. 괜히 재밌다 그랬네. 아, 엄마, 아빠는 괜찮아? 난 정말 괜찮다니까.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엄마 아빠 보고 싶어. 그래, 보고 싶긴 하냐?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참고 살아야 된다. 우리가 떠다닌 결혼도 아니고 네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. 알았어? 어. 어, 엄마 아빠는? 전화 받아봐요. 아이, 됐어.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라 그래. 자라고 자라. 엄마 잠깐만 기다려. 아, 저 어머니, 전다. 응, 자네인가? 이제 걔들 이제 자야 돼. 우리 은자한테 좀 잘해줘. 그래, 자네가 잘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그래야지 돼. 아, 이제 그만 끊어. 은자 한번 얼른 저기 시간 날 때 들러. 내가 저 자네 좋아하는 닭도리탕 해줄 테니까. 아이고. 그리고 참. 은자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. 가끔 그냥 걔한테 해달라고 그래. 그래. 늦었는데 얼른 들어가. 그래.
아유 괜찮아. 그냥 늦었는데 얼른 들어가. 응 그래. 근데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뭐 쟤도 이렇게 오래까지 하고 그래. 아 그거 좀 늦는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그래. 걱정돼서 그러는데. 아 방금까지는 또 걱정이 안 된다면서.